벙커원 감감. 역시 딴지답게 소개를 안 해주시고 저보고 자체적으로 소개를 하라 그래서 예. 아마 길에서 보면 잘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저런 주로 부엌에서 있고요. 아, 강연이라고 해서 뭐 나와달라고 했으면 제가 못 나왔을 겁니다. 강연이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간혹 음식과 부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같이 나누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카피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뭘 저를 갑자기 그 풍속사범으로 만들어 놓고 예, 뭐 키스만 해달랬더니 뭘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예, 그런 카피까지 써주셔서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신 듯합니다. 제가 밥맛 떨어지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제가 업장도 있는 요리사고 실제 밥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밥맛 떨어지면 이 카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알고 보면 그 이면이 있고 그 이면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밥맛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고 또 소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음식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뜻밖에도 밥맛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얘기로 시작을 하면요. 키스만 하랬는데 뭐만 했게 혀가 나오죠. 혀가 제가 그 혀를 잘 다루는 요리사입니다. 그 돼지 혀를 주로 제가 잘 요리하는데요. 이태리에서는 돼지 혀를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 혀만 따로 손질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돼지 혀를 한번 요리하고 싶어서 돼지 머리를 살려 그랬더니 돼지 머리가 한국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기 때문에 돼지 머리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돼지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지만 죽은 후에 여기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웃는 돼지로 만들어서 대단히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돼지가 웃고 있죠. 이렇게 웃는 돼지로 만들어서 삶으면 단백질이 고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삶는데요. 그 삶은 돼지를 이제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손질할 때 혀를 꺼내기 위해서 턱뼈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턱뼈를 분리하고 귀를 쓸 수 있어요. 귀를 또 분리하거든요. 귀를 분리해 놓고 보면 아 인간도 귀를 팔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돼지는 귀를 평생에 한 번도 파지 않죠. 보통 돼지 수명은 20년 정도 사는데 1년 만에 물론 죽습니다. 1년 만에 모돈이 되지 않으면 고기로 죽어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귀지가. 귀를 열면 아 귀지가 있구나. 그걸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생명이란 건 다 똑같구나. 그죠? 예, 돼지도 귀지가 있고 파지를 않았을 뿐이지 귀지가 있는 예, 존재구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혓바닥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혀는 어떤 짐승이나 뭔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뭔가를 분비합니다. 분비하고 그것이 혀에 그 음식의 분비물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혀나 돼지혀나 뭔가를 요리할 때는 그 냄새가 침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침냄새가. 그래서 우설 뭐 또는 순댓국에 들어가는 돼지혀 이런 것들은 그 아주머니가 아주 각별한 노력으로 손질을 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요리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철학은 사실 아니고 개똥철학입니다. 개똥철학. 제가 어느 날 소고기집에서 저렇게 무슨 고기를 한 접시 시켜서 이렇게 봤더니 저게 가만히 저를 생각하게 자극을 줬어요. 아니 고기가 왜 저렇게 하얄까? 분홍색일까? 거기서부터 저의 고민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아니 저 고기는 어떤 고기길래 저렇게 하얗게 될까? 그래서 그 고민하는 와중에 수많은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기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시민운동가들이 제기를 해서 또 우리가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게 근자 일입니다. 한 2, 3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수많은 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해줬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감자 상자입니다. 감자 상자. 감자 상자를 주문한 감자 상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이태리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제일 뜻밖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감자든 토마토든 뭐 가지든 품종과 산지별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뭐 노바라산 무슨 가지를 어떤 가지를 어떻게 몇 킬로를 주세요. 뭐 이렇게 주세요. 감자는 무슨 감자 무슨 감자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게 대여섯 종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용도에 맞게 다르겠습니다. 튀기는 거, 굽는 거, 삶는 거, 찌는 거. 그다음에 뭐 그것이 고기의 가니쉬로 쓰는 거, 그다음에 요끼를 만들 때 감자의 품종과 산지를 다르게 씁니다. 감자가 지구상에 있는 품종만 2천 종 정도가 있습니다. 2천 종, 2천 종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감자 그러면 품종이 있는지 궁금해서 감자 파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 준 아저씨예요. 감자가 우리나라는 감자가 어떤 게 있나요? 아, 우리나라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합니까? 그랬더니 왕왕왕특 특상 조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요. 감자의 품종을 품종 왕왕왕특 특상.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80%가 상위입니다. 상위. 상등급을 달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우리들 정서로 보면 상등급은 한 20%가 상등급이죠. 우리는 80%입니다. 80%. 원래 우리 민족이 과장을 잘하게 좀 태어나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애국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쓰는 말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과장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달고 사는 말이 그거죠. 죽어도 못한다. 배고파 죽겠다. 죽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도 그냥 상난 달라 그러면 메추리알 면한 거 정도 크기를 상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예를 들면 테레비에서 그 감자 깡 파는 회사, 감자 튀김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선전합니다. 질 좋은 수미 감자로만 만들었습니다. 카피 쓰는 사람들은 조사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카피는 결국은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뭔가 꾸미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미 감자가 마치 좋은 감자인 척합니다. 수미 감자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미 감자 외에 감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미 감자 말고는 감자 자체를 재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작, 뭐 대황, 뭐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소출이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병충해 잘 걸리면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죠. 야, 요새 감자가 이렇게 분이 뽀얗게 나고 그런 맛있는 감자가 없어. 내 혀가 이제 늙어서 혀가 거칠어졌다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감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뭐 흔히 그 남작이라고 하는 품종 같은 거 분이 잘 나는 감자를 토종 감자라고 하는데요. 감자는 토종이 없습니다. 그죠? 토종이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1800년대 이후에 감자를 받아들여서 심기 시작했고 일제 때 감자가 크게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쌀을 뺏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뺏어가고 감자, 고구마 심는 거를 장려합니다. 그 중에 고구마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요. 오키나와 품종이 유명합니다. 오키나와.
이름에서 벌써 일본의 느낌이 있는데 감자는 남작. 남작이란 건 이완용이 남작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본에서 그 자귀제도를 만들고 대한제국도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자작, 후작, 공작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어떤 백작의 그 이름을 따서 또는 뭐 남작 이런 그런 아니 남작 이런 자귀처럼 유명한 감자라고 해서 아마 남작이라고 붙었을 겁니다. 저는 그 품종 이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우리 음식의 식민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들의 개량된 품종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00% 거의 사실상 작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식품이 유일하다시피 하는 식품이 쌀입니다. 쌀. 쌀 품종은 첫 번째가 아끼발에 두 번째가 고시이까리죠. 우리가 맨날 우리는 밥으로 살고 밥심으로 살며 밥으로 흥하고 밥으로 우리를 연명하며 우리는 밥으로서 우리는 대를 누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쌀 중요한 품종 두 개가 일본 품종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만약에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다면 몬산토가 들어왔겠죠. 타이거 킹 이런 쌀을 먹었을 겁니다. 그거보단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감자가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면 또 다른 감자를 시켜봤더니요. 이 감자는 여덟 등급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또 여러 개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규격이 없습니다. 한식에는 규격이. 한국 이건 양식 한식할 때 그 한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의 전체적인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격이 없으면 사술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죠? 네, 사술이. 냉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냉면은 전형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면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원래 음식이었죠. 그죠? 이북 음식이라는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단의 정서입니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이 더 우리가 더 음식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북에 분단된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른 분단과 이북이나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우리 실향민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음식이니까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게 됩니다. 냉면집에 어느 날 갔더니요. 80 몇 살 이북 사투리 쓰는 노인네들이 딱 먹고 일어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냉면의 내면인 거죠. 냉면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 냉면은 저렇게 쓸쓸한 음식입니다. 노인들이 돼서 많이 남겼어요. 면도 남기고 국물도 남기고 많이 못 먹는 거죠 벌써. 소주 한 잔씩 먹고 얼굴 벌개져서 쓸쓸하게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냉면은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평양식 냉면이 있고 함흥식 냉면. 그렇죠? 이 얘기를 오늘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보통 냉면의 어떤 측면을 보면 임종 음식에 영향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먹고 죽을 거야 라고 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냉면 한 그릇 사다오 라고 해서 아들이 차에서 모시고 내려서 부축해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이건 사형수가 미국의 사형수가 죽기 전에 선택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사람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음식에는 임종 음식에는 그 민족과 그 다음에 혈통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유색인종이죠. 유색인종의 내면이 그대로 여기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튀긴 닭을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카투사를 하면서 평택보충대에 딱 갔더니 식사가 이렇게 논산훈련소에 있다가 평택보충대가 첫 번째 미군 식사를 딱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야 그거는 중양식이었어 그랬습니다. 우리 때 양식이라고 하면 경양식이었거든요. 중양식을 주더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잘 먹었니? 잘 먹었어. 그리고 우리 전입생 스물 몇 명이 동시에 다 설사했어. 중양식은 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죠.
흑인들은 이 음식이야말로 디아스포라의 슬픈 음식입니다. 흑인들의 이 음식은. 백인들은 가슴살을 먹죠. 가슴살을 먹고 살코기 먹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를 먹으려니 그걸 팬에 백인들은 로스트 치킨을 해서 먹습니다. 굽는 치킨을 얘기하죠. 로스트 치킨 해서 먹고 흑인들은 그 남은 찌끄러기를 먹을 게 없으니까 기름에 튀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딱해진 뼈라도 딱딱 씹어 먹기 위해서는 딥프라이하면 뼈가 연해지거든요. 그걸 목뼈, 다리 뭐 이런 걸 먹기 위해서 갈비 이런 거 백인들이 먹다 버린 그때 노예의 음식으로 정착이 된 것이 바로 켄터키 치킨입니다. 켄터키라는 말 자체가 벌써 흑인이라는 정서가 오죠. 남부의 흑인들의 음식인 거죠. 그 임종 음식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냉면입니다. 근데 그 냉면은 실향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서울 사람들도 임종 음식으로 냉면을 선택합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즈음에 연세가 되면 야 냉면 먹고 싶다 그럽니다. 왜? 냉면은 이미 서울 음식으로 편입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 골목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을지면옥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이 가게의 골목이 아닌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을지면옥? 예. 그럼 요게 여기는 그냥 공구상의 사이길입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골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가 가게 정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에 보면 이북 사진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뭔가 끝나고 나서 잠깐 회합을 하거나 이럴 때 이 골목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 벤치도 옛날에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이 사이에서 이 골목으로 지나가면서 그 노인들은 두 가지 생존을 확인합니다. 친구의 생존을 확인하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냉면을 먹음으로써 안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냉면을 먹을 수 있구나. 냉면이야말로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국제 질서에 의해서 국제적인 그 열강들의 다툼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고 있죠. 이게 바로 38선에 구체적으로 선이 그어지고 철조망이 되기 전에 이렇게 뭐 유엔 정전 위원회에서 감시 또는 현장 조사를 나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음식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원래 냉면은요. 원래 부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사 먹는 냉면은 부자들의 음식, 해먹는 음식은 서민의 음식.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얼음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서빙고 동빙고의 얼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이미 철교가 있는 세대니까 이게 얼음 가게에 들어갑니다. 얼음 가게에 들어가서 가마니 하고 왕겨루 있다 지하에 저장됐다가 여름에 비싸게 팔립니다. 냉장고가 한국에 도입된 거는 이미 일제 때 도입됐는데요. 그것이 광범위하게 상업적으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전기 사정도 안 좋고 냉장 냉동고는 엄청나게 비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을 한강에서 잘라가지고 겨울에 모아뒀다가 여름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냉면이란 계절이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다. 왜? 여름에는 얼음이 없어요. 비싸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밀이요. 메밀이 여름까지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메밀은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합니다. 그렇죠? 봉평 메밀잔치 같은 거 보면 가을에 꽃 확 피고 하죠. 그리고 좀 지나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저장해두고 먹어야 되는데 저장해두고 먹을 틈이 없어요. 왜? 춘궁기 되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냉면, 저 메밀국수는 겨울에 먹습니다. 여름에 먹을 수가 없어요. 나만 하질 않는 거죠. 어떻게 먹느냐? 무슨 소고기 육수? 그런 거 없었죠, 옛날에. 동치미에 말아 먹는 거예요, 동치미. 그러니까 이렇게 동치미가 있을 때 냉면을 말았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냉면은 겨울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돈이 좀 생기면서 대도시에, 특히 서울의 냉면집들이 매식으로 존재합니다. 일제 때, 사먹는 여름에 어떻게?
대동강물 얼려둔 거, 한강물 얼려둔 거 여름에 써서 냉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치미를 고수하는 남포면옥이라고 다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동 쪽에요. 이것이야말로 냉면은 동치미로 만드는 음식이었다라는 걸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냉면은 고깃국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동치미가 고깃국물보다 더 비쌉니다. 관리하기가 더 비쌉니다. 동치미를 건사하고 익힐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되면 동치미는 맛이 없어집니다. 또 결정적으로 고깃국물은 끓여서 쓰는 건데 동치미는 끓이면 안 됩니다. 발효된 김치국물을 끓여서 어떻게 써요? 끓이면 맛이 없어지죠. 근데 왜 끓여야 되느냐? 위생검사에 걸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국수틀, 이 냉면틀이 남포면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서 먹는 음식. 겨울에 농한기 때 메밀이 있고 동치미가 있고 그랬을 때 내려서 먹었다. 그래서 왜 꽝냉면이라고 하잖아요. 냉면이. 꽝냉면. 왜 꽝냉면이 됐냐면 겨울에 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절엔 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인력도 없고 농사져야 되니까. 둘째 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고 먹을 게 없어져야 꽝이 먹을 걸 찾아서 헤매고 씨하고 확보됐을 때 꽝을 잡을 수가 있죠. 그 꽝을 가지고 먹었던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국물 같은 거로 냉면 만들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비싼 메밀국수를 먹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당시에는 메밀이 더 쌌습니다. 우리나라는 밀을 재배할 만한 환경이 별로 못됩니다. 밀이 잘 자라지도 않고 원활하지가 않아요. 일제 때 밀을 심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메밀을 원래 먹던 민족입니다. 밀이 흔해진 건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잉여농산물을 밀가루로 공급해주면서 밀이 비로소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지 원래 밀이 훨씬 더 비싼 가루였습니다. 메밀이 훨씬 싼 거였죠.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수뇌부는 한강다리 폭파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라인으로? 이틀 만에 천안에 도달합니다. 이틀 만에. 하루 반 만에 수원에 있다가 수원 농대에서 전황을 보다가 워낙 이북의 탱크부대가 급속도로 내려오니까 실제 오지도 않았는데 겁을 내고 천안까지 도망갑니다. 천안까지. 미군 부대도 미군도 전략이 안 되니까 천안의 방어선을 일단 칩니다. 그런데 실제 증원군이 오지 않아서 그냥 수뇌부만 이동했을 뿐이지 실제로 미군 수뇌부랑 이승만은 같이 이동합니다. 또 이동합니다. 이승만이 한 말은 저겁니다. 나는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네. 근데 도망가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록이 정확합니다. 가짜로 선무방송 해놓은 거 알죠? 서울은 지킬 테니 있어라.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도 팩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 도망을 가면서 자기 있던 시점보다 그 사람이 약간 미래파입니다. 미래파. 자기 몸은 여기 이미 가 있어요. 시간 이동을 해놓고 국민들은 자기 자리를 고수하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미군 기록에 미국의 기록에 의해서 통렬하게 고발됩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하는 정치 집단이었죠. 이승만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기록에 의해서 허구가 밝혀집니다. 왜? 미군 부대는 같이 움직이는데 지휘부가 대전에 있으면요. 대전에 있으면 이승만도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꼭 뭐냐면 천안에서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이동선 자기 몸이 더 빨리 가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시간 이동의 기술을 익힌 사람이죠. 이승만이. 그래서 계속 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죠. 이승만도 계속 후퇴를 거듭합니다. 대전을 거쳐서 대구까지 최종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냉면의 전파 경로를 가지고 그림을 지도를 보여주느냐. 이상하게요. 제가 냉면을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요. 맛있는 이북식 냉면집, 주로 평양냉면이라고 하겠죠. 평양냉면에 맛있는 집이 어디 있냐면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진주냉면은 나중에 생긴 것이고 그건 이북식 냉면 아니죠. 이상해요.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바로 경부선, 그러니까 이승만의 후퇴 경로와 같습니다. 이승만의 후퇴 경로와 같다는 건 실향민들은 기본적으로 우파입니다. 우파. 지주계급이었거나 또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또는 뭐
그런 준하는 상황으로 대개 실향 내려온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뇌부랑 같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현대사를 배워서 아시겠지? 이쪽 라인으로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유명한 냉면집이 없습니다. 호남 라인에는 그러니까 미군의 이동 경로 이쪽에는 뭐 자치위원회가 생길 정도였죠. 그 현대사를 잘 보면요. 그래서 뭐 해방이 먼저 된 지역도 있었고요. 전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춰볼 때 이북 사람들이 이쪽에 가질 못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유명하냐? 중국 음식이 유명합니다. 중국 음식. 전설적인 짬뽕집은 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인천, 서산, 군산, 목포, 5대 짬뽕 이런 게 이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택 이쪽 라인에. 왜 그러냐? 화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교들이 이쪽에 몰려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인천에 이쪽 라인에. 왜? 산동, 고향이 이쪽 산동반도잖아요. 산동 사람들이니까 고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부선 라인이 실향민들의 탈출로 피난 루트랑 결합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흥남 철수를 통해서 함경도 사람들이 여기다 좀 떨구고 이쪽에도 왕창 오게 됩니다. 이쪽 부산 쪽 라인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냉면을 판매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를 갔더니 중국 식당에서 베트남 국수를 팝니다. 지금은 본토 특히 절강성 출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본토 요리를 파는데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베트남계 화교였습니다. 베트남계. 왜? 베트남의 지주 계급들, 자본가 계급들이 탈출한 것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 사람들을 빨리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보트 피플이 된 상태에서도 프랑스가 아무래도 그런 톨레랑스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있었죠. 잘 받아줬어요. 잘 받아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떤 독특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이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밥집밖에 없습니다. 왜? 별미로 작동하는 거죠. 별미. 그죠? 예. 우리가 동남아시아 노동자 계급들,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공장을 탈출해서 시작하는 게 밥집입니다. 베트남 국수집, 타이 음식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잘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 되죠. 중국집 옛날에 화교집 기억나시죠? 중국말로 대화해도 언어가 잘 안 돼도 뭘 물건을 파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밥으로 밥을 파는 거니까 밥을. 그래서 이렇게 냉면의 전파 경로, 그 다음에 실향민들, 디아스포라는 음식을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 가면 북한 음식도 대동강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강산면옥, 대동강, 뭐 안면옥. 그래서 대구에도 이북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동포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변용웅 씨라고 뿅뿅사라는 냉면집의 2세입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3세. 이렇게 냉면집을 차려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리오카라는 일본의 되게 그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 북쪽의 도시. 거길 갔더니 저 냉면집이 유명해지기 전인데요. 거기 있는 어떤 분이 여기 냉면집을 좀 취재해 보래요. 그래서 왜요? 냉면 여기 왜 냉면이 있습니까? 여기 제일 동포가 냉면집을 9개나 하고 있대요. 삼천리, 해당화, 뭐 뿅뿅사 9개나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저 양반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뭐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 고향은 부모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이 제주도인데 여기에 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여긴 뭐가 있었냐? 모리오카는 삿포로 밑에 그 무슨 이와떼현이라고 하는 시골현입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그런데 냉면집이 9개나 있는 이유가 한국의 사람들이 거기 징용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사람들은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까 귀국선 그런 거 타는 것도 잘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유 가면 뭐하냐 그리고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았는데 뭘 해서 처음에 먹고 살았냐? 호르몬 약기 같은 걸 했습니다.
호르몬. 호르몬 약기가 뭐냐면요.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 내장 부위를 말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건 모는 뭔가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고 호르는 맨홀, 홀. 그래서 그걸 반드시 가타카나로 씁니다. 외려어라. 맨홀에다 버리는 내장, 소 내장. 일본인들이 소고기는 먹고 내장은 맨홀에다 버렸습니다. 하수구에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수구에서 건진 고기란 뜻으로 호르몬, 약기는 구이. 곱창구이, 곱창전골이 일본에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누가? 일본이 징용으로 끌고 와서 그 사람 그리고 조선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먹고 산 거죠. 그 이분들도 그분들의 일종인 후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까지 끌려가서 동아시아 역사의 아픈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평양,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도 괴롭죠. 그러나 말이나 통하는 같은 민족들과 남한에 살고 계시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이분들은 그것도 못하고 일본에서 살면서 자인이치라고 또 차별받으면서 완벽한 디아스포라죠. 대우도 못 받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우 안 해주고 한국에서는 반쪽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정대세의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겠죠. 정대세는 국가보안법으로 재판 받았습니까? 정대세가 빨갱이라는 게 누구죠? 참 코미디를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게 한식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냉면 얘기를 했으니 한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은 뭡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한식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말의 정의입니다. 표준말. 표준말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 딴지일보 사람들은 표준어를 쓸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교양 있는 말을 쓸 줄 모릅니다. 네. 졸라를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현대, 지역적으로는 서울말. 이것이 계급적으로 계급을 교양 있는 사람이란 계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식은 정의를 못 내립니다. 한식. 한식을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 정의를 못 내리고 400억 원을 쓰고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이 없어서. 여자잖아요. 박근혜 씨가. 그래서 영부인이 없기 때문에 한식 세계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네. 한식을 정의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짜장면 짬뽕이 한식이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로? 지금의 취지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산적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산적고지.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이 그릴 고기 구이법의 흔적입니다. 흔적. 마치 인간의 꼬리뼈 같은 겁니다. 이 산적은 꿰갖고 원래 어떻게 하려고 산적고지가 있는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양꼬치. 제가 이 사진 하나 쓰려고 후배한테 이거 사줬습니다. 양꼬치. 용문동에 있는 양꼬치집인데 이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회전운동의 직선화. 그래서 과학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양꼬치도 맛있습니다. 용문 무슨 38 무슨 뭐 조선 양육관인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꼬치를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붙게해서 옛날에 이게 자전거 살로 했는데 자전거 폐 자전거 살로 했습니다. 이 꼬치의 구입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라리 네이어라 그거 뭐죠? 그 다음에 쌍화점 같은 데 나오는 그 뭐더라? 생목인. 생목인들의 요리법입니다. 누구? 서역. 서역에서 누구?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채소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고기? 양고기. 양고기는 풀이 목처지가 없는 곳에도 자랍니다. 양은. 무슨 조그마한 무슨 이끼나 무슨 풀뿌리 같은 거 마른 걸 뜯어 먹으면서도 물 별로 없이 버틸 수 있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 그 지역에서 왔다가 이것이 동북 지역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퍼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위구르 음식입니다. 위구르. 그 다음에 몽고 위구르 이쪽이 음식이죠. 그 음식이 한국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구르나 몽고의 전례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수련 민족 때 고기 먹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지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여튼 이렇게 고기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산적고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릴 하는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집에다 그릴 할수 없으니 부치죠. 이렇게 껴갖고 서로 부치는 거. 뭐를? 게맛살을. 게맛살과 햄.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이게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은 제사 음식을 제일 잘 차리는 첫 번째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아닙니다. 똑같이. 네. 선조가 했던 대로 똑같이. 그래서 모든 음식이 우리는 수없이 변해왔죠. 지금 먹는 음식이 우리 아버지 때랑 저 때랑 제 자식 때랑 완전히 달라요. 먹는 패턴이나 좋아하는 음식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식은 정말 엄청나게 격변을 해왔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제사 음식은 국을 뭐라 그럽니까? 찌개를 갱이라 하죠, 갱. 그 말을 원래 우리는 국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국은 갱이었습니다. 한자로 갱. 양갱 할때그 갱자 끓이다. 그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밥은 뭐라 그러죠? 매. 밥이라고 안 했습니다. 옛날엔 매라고 했습니다. 각종의 문헌을 보면 밥이라고 한 것은 변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갱매 이렇게 했던 것이 제사 말에는 했던 그대로 써야 조상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말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 할머니, 시어머, 시어머니, 우리 엄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살아 있고 이렇게 산적고지 방법이 그대로 껴 있는데 저는 의문스러운 게 여기에 소세지랑 게맛살은 왜 들어가냐 이거죠. 제사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사는 똑같이 하는 게 미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이고 철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먹지도 않는 경상도 출신 지금도 상호고기 구하러 엄마들과 어디 나, 뭐 경상도에 전화합니다. 부쳐달라고. 그 상호고기 뭐 맛있다고 그거. 사, 이렇게 쿰쿰하게 이렇게 상, 삭, 삭힌 살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문어 엄청 비싼데 그 문어 어떻게든 구해서 올립니다. 왜? 제사는 옛날하고 똑같이 차려야 되니까. 요새 좋은 거 엄청 많은데 산적에 쓰는 고기를 뭘 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집이 산적에는 우둔입니다. 우둔. 우둔에 왜 산적이라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합리적인 의심? 구운 고기는 등심이 더 맛있어요. 근데 왜 돈이 있는데 산적을 쓰냐? 옛날에 다 산적을 썼으니까. 우둔살을 썼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옛날에 등심은 아주 부자들이나 먹는 고기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등심 못 먹었습니다. 소고기가 엄청 비쌌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소고기는 써야 된다. 조상 제사니까. 그래서 제일 싼 엉덩이살. 지방이 하나도 없어서 퍽퍽한 엉덩이살 간장에 푹 절였다가 구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등심 써. 그러니까 안 된대요. 옛날에 한 대로 해야 된대요. 근데 이 게맛살은 뭐냐고요? 이게 바로 지금 한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양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식이 가지고 있는 발달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작년 정권 때 공무원들이 뭘 그런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래서 뭐 후배가 좀 와달라 그래서 뭐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안 듣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러 온게 아니라 요식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나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얘기 녹화되시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되게 뼈아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와대 부속실에서 부속실이란 영부인이 관할하는 비서실을 의미합니다. 부속실하고 서로 소통하시기도 힘들죠? 제가 그랬더니 쓴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분들이. 왜냐면 결국 그것이 농림수산부인가요? 농수축산부인가?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라 청와대 하명 사업이었다는 뜻이죠.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영부인이 없어서. 예산도 아마 배정이 안 됐죠? 바로 감사 들어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꼬치의 흔적들, 산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식은 어디까지 우리 음식인가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야, 그 산적고지가 우리 양꿰 이런 게 우리 음식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게맛살이 우리 음식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짬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여러분들. 짬뽕. 요거는 우리나라 짬뽕.
나가사키 짬뽕은 15,000원, 우리나라 짬뽕은 5,000원. 똑같은데. 짬뽕은 식사로 먹으면 5,000원, 술안주로 먹으면 15,000원. 그래서 저도 식당 안 하고 술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안주는 2만 원, 돈가스는 6천 원. 여기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최근에 엄청 각광받습니다. 왜? 짬뽕 때문에? 아닙니다. 핵으로부터 제일 오염이 안 된 지역입니다. 나가사키는 한반도와 흡사한 정도의 방사능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인터넷에 도는 거 보니까 여기 혼슈에도 여기 시코쿠까지 요 라인으로 오사카 잘라서 여기까지가 그나마 안전하고 여기는 완전 새카맣게 돼 있더라고요. 죽은 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얘기를 제가 할 건 아니고요. 이 나가사키. 나가사키가 바로 짬뽕의 본고장이죠. 나가사키는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미 개항돼 있어서 저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중국인들이 그 전에 뭐 네덜란드에는 지네들이 상관을 만들어 놓고 이미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국제화된 지역이죠. 세계의 주요한 루트 중에 꼭 짚고 넘어가는 게 한국, 일본을 다 합쳐서 나가사키 딱 한 곳입니다. 물산의 이동 이런 걸 따져보면 무역의 문제 이런 거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나가사키는 지도에 꼭 들어갑니다. 한국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에도도 그때는 시원찮았으니까 안 들어갔죠. 도쿄가. 나가사키 들어가고 상하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시아는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나가사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죠. 왜? 이것이 바로 나가사키에 있는 시카이로 사헤루라고 하는 짬뽕집입니다. 짬뽕.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겁니다. 원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세요. 시카이로라고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호텔을 겸했어요. 그러니까 반점이니까 잠도 자고 밥도 먹는 이렇게 앞치마 물이 없었는지 자주 못 바른 듯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써 있습니다. 짬뽕 사라 우동 예, 우동의 본가의 맛 뭐 100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요리사의 진평순이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제 1대 1873년생입니다. 여기 넘어와서 1890년대쯤에 이 사람이 원래 노무자였는데 중국인들이 거기 많이 옵니다. 노무자 학생 이런 사람 나가사키에 개항된 곳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 시기에는 인천에도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화교의 시기가 개항을 통해서 인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진평순이 여기 있었는데요. 아 일본 사람들은 뼈다귀하고 내장을 다 버립니다. 소든 돼지든 안 먹어요. 아까 호르몬 약기 얘기했죠. 야, 저 뼈는 중국에선 푹 고아서 그러니까 우동의 원조죠. 우동의 원조 중국식 라멘의 국물로 쓰는 건데 탕면 라멘의 국물로 쓰는 건데 왜 저걸 버리냐. 그래서 그거를 국물로 우리고 대충 이렇게 싸구려 채소 같은 거 볶아서 면을 빠뜨려서 팔았어요. 처음에는 진화 우동 차이니즈 우동이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그게 사람들이 열광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 일본의 우동은 태운 맛은 없죠. 근데 중국식 빠른 불로 우리가 왜 흔히 불맛이라고 그러죠. 네, 불맛.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볶아가지고 그것이 야채가 겉에 타고 고기가 탄 맛을 낸 시원한 국물. 얼큰한 국물. 아 얼큰한 건 아닙니다. 시원한 국물. 고기 국물을 만들어서 이 집에서 팔기 시작했던 이 집은 나중에 새로 지은 거고요. 근데 여기 가보시면요. 택시 타고 갔더니 시가이로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뭐 별로 뭐 일본 말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서 먹었더니 아 그 뜻이었 여길 맛없는데 뭐하러 가 그 뜻이었습니다. 예, 어디 가서 우리가 흔히 원조 그래서 가보면 실망하잖아요. 완전히 화석화 박제화돼 있습니다. 가면 서비스도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하고요. 웃고는 있어요. 일본 웃고는 있지만 그 대충대충하고 안 그래도 미어 터져요. 한국인들, 일본인들, 일본인들도 여기가 짬뽕의 성지입니다. 짬뽕이 일본 전역에 대충 퍼져 있으니까 또 한국인들이 엄청 오니까 그냥 팔고 헤 웃으면서 팔고 국수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위치는 정말 좋아요. 딱 앉아서 여기 보면 밑에 나가사키 항구가 쫙 보입니다. 아, 저 항구를 통해서 온갖 세계 물산이 옛날에 개화기에 그런 물산이 벌어지고 소통했겠구나 그렇게 상상력은 안 들고요. 그냥 짬뽕이 맛없는 것만 짜증이 납니다. 여튼 뭐 가볼 만한 집이다. 그러나 두 번 가고 싶진 않다. 그래 나왔더니 아저씨가 아, 한국에서 그 짬뽕 맛있게 뭐 먹었냐는 투로 물어보는 거죠. 아이 뭐 이렇게 아, 너 이랬더니 아, 강국구 짬뽕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국 짬뽕이 여기 있어요? 어디요? 그랬더니 데려다 준대요. 여길 데려다 주더라고요. 짬뽕 미로쿠야라고 빨간 짬뽕 매운맛이라고 딱 갔더니 진짜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해물 빨간 짬뽕입니다. 중국의 짬뽕은요. 해물 짬뽕은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 어묵 같은 건 좀 들어있는데 뭐 새우 이런 게 팍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돼지 뼈 국물의 맛이 강한 거죠. 돼지랑 닭뼈 국물 맛. 이건 완전히 한국식 짬뽕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봤더니 한국 고춧가루를 쓴대요. 한국 고춧가루. 아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다가 지금은 짬뽕이 한국에 전달됐습니다. 언제? 일제시대 때. 중국에 있는 화교들, 일본에 있는 화교들이 일본 군대와 관공서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일부가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합니다. 경성, 서울에 와서 일본 화교가 그 청요리집을 하게 됩니다. 자생적 화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요리집 원조는 일본 사람들이 군대의 진주, 관동군이 용산에 진주하고 권력이 들어오면서 같이 아,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짬뽕을 시작한 겁니다. 하얀색 짬뽕을 하다가 한국 사람 입에 맞게 거기서 토착으로 눌러앉다가 빨간 짬뽕을 시작한 거죠. 매운 짬뽕. 매운 짬뽕은 해방 후에 만들어진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한국 동란 이후에 우리 음식이 매워지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인구가 한번 완전히 엎어졌죠. 전쟁을 통해서 이동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대도시로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는 거주지를 막 이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거주지 이동할 일이 뭐 있어요. 김제 사람은 김제에 살았어요. 왜? 농업이 기반이었으니까.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의 어떤 계획 경제 차원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많은 노동족도 필요하고 또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을 유시하면서 많은 도시산업 노동을 시작하게 되죠. 거대한 산업시설을 만들면서 사람의 거주지와 토양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 문명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저렇게 매운 짬뽕을 김제에 사는 김명국 씨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는 안 맞아요. 요즘 짜장면을 배달하지만 그때는 들밥을 먹고 그런 생활에 매운 짬뽕이 거기 웬 말입니까? 안 맞아요. 맞지 않는 음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도시 생활하면서 저것이 맞게 됩니다. 뭘로? 배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또 도시 생활하니까 별미가 필요하죠. 그럴 때 중국집이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 짬뽕이 활발하게 된 이게 놀라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일본인이 개발했는데 한국인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1년에 스물 몇 그릇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7점 몇 그릇인가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많이 먹습니다. 짬뽕은.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짬뽕을 통해서 삼국지가 형성됩니다. 그거는 라멘도 그렇습니다. 라멘. 라멘은 원래 잡아 느리는 면이란 뜻입니다. 비단 라자가 아닙니다. 잡아 느리는 면. 그래서 란저우 이런 데 난징 이렇게 내륙 쪽에 잡아 끌어서 땅땅 때리는 면 있죠. 그 면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수타면이 그겁니다. 그게 라멘입니다. 원래 라멘. 그 아저씨들 보고서 아 그게 라멘이에요. 그럼 저 지금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라멘입니다. 그 라면이 일본에 건너가서 라멘이라는 그 원 발음 그대로 일본에 라멘 문화가 생겼죠.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화소바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주가소바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식 소바라고 먹던 것이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우동을 눌러버렸죠. 눌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모모후쿠 씨가 니신식품에서 인스턴트 식품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 전달이 됐죠. 삼양라면을 통해서.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은 라면은 한국이 또 1등입니다. 최근에 총계로 75개인가 먹었습니다. 한 사람당. 근데 경기가 나빠지고 힘들어지면서 라면을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너무 80개 이상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의 세계 왕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면 요리는 근대사만 봐도 최현대사만 봐도 면 요리 짬뽕
뭐 짜장면, 라면 이런 거는 삼국이 엄청나게 얽혀서 같이 막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인스턴트 라면, 짬뽕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절이잖아요. 막그 저가항공 타고 막 금세 먹고 오고 막 이러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의 한국식 짬뽕을 걔네가 팔고 있는 시기니까요. 이렇게 문화가 돈다는 거. 자, 수저 문화의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쟤는 이태리 음식 만드는데 왜 맨날 한식 얘기만. 이태리 음식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면요, 제가 팔아먹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그 내막을 다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신비롭지가 않잖아요. 그럼 저한테 셰프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어이 박씨 이럴 거 아니에요. 해장국 만들면 박씨잖아요. 스파게티 만들면 셰프고. 네. 저는 그 말도 상당히 듣기가 싫은데요, 셰프란 말이. 근데 셰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먹어주는 것 같다고 그냥 쓰라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쓰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뭐 공부로 한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들여다보면, 짬뽕은, 냉면은 공부한 겁니다. 그래도, 나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뭐 대충 시사주간지 보고 이렇게 한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시사주간지는 아니고 그냥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 젓가락만 쇠로 됐을까? 쇠로. 왜 젓가락 숟가락이 있을까? 중국은 숟가락이 없습니다. 국물 떠먹는 숟가락은 있지만 숟가락이 항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숟가락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숟가락이 있는 건 중국 음식 먹을 때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음식 많이 먹잖아요. 라멘,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때만 숟가락이 나옵니다. 독일로 된 숟가락. 중국에서 전달됐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는. 옛날에 과거에는 숟가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없습니다. 중국도 잘안 쓰고, 일본은 아예 없고, 한국은 근데 반드시 숟가락이 있습니다. 수저라 그러죠. 숟가락이 먼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저.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한국의 밥, 흰밥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문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젓가락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이름 황 선생님이 예, 이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진짜 이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과학자였어. 과학으로서. 과학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세상을 바꿔줬습니다. 이분이 98%까지 접근하고 마지막 2%를 구라를 치는 바람에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과학도 개망신을 줬죠. 그 네이처지에 실었던.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후배들이 뭔가 거기에 뭘 실으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증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은행에다 빚지면요, 내가 빚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 세워야 됩니다. 왜? 은행에서 우리 집을 안 믿는 거죠. 여튼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이분의 논리가 뭐였냐면 이 젓가락 얘기였습니다. 젓가락. 한국인은 젓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뭐 이거 잘한다 이거잖아요. 네.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딸아이 보고, 젓가락엔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찍고, 옮기고, 자르고, 찢고. 자르고는 두부를 자르는 거죠. 찢고는 뭡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봤을 땐. 왜? 김치는 한국만 먹습니다. 근데 제딸 보고 내가 이제 심심풀이 야 김치 찢어봐 그랬더니 너 찢을 줄 알아? 아 아빠 알아 그러더니 젓가락 두개 잡고 이렇게 딱 찢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찢어봐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김치를 찢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식을 하고 밖에서 먹고 이러니까 항상 한입 거리로 된 김치가 제공됩니다. 다 썰어서 집에서 옛날에 이렇게 나와서 엄마가 할머니가 찢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벌려서 할머니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집어주고 그랬잖아요. 그 쇠젓가락으로 정말 자유자재로 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젓가락의 제5기능이라고 일단 명명해 보겠습니다. 제5기능. 그것이 바로 이 사람과 관련돼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엉덩이는 뭐 어떻게 했지만 뭐는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문이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 나왔는데 아마 이게 유일한 사실 보도가 아닌가.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예. 미 경찰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젓가락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분이 그랩 했다 그랬잖아요. 그랩. 예. 윤창중 씨 그랩 신공을 보여줬는데 이 그랩 하는 거 여기를 잘 보시면 압니다. 이게 터미네이터의 손이죠. 터미네이터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이 말려 있습니다. 요 닭발도 보면요 사람 손처럼 생겼죠. 안으로 말려 있습니다. 손은 안으로 그랩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윤창중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손은 자동적으로 그랩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무슨 뜻이냐면 이 손이 바깥으로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근육과 골격의 구조를 잘 보세요. 본질적으로 그랩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김치가 안에서 바깥으로 찢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요. 이 근육의 구조상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니? 오, 맞대요. 이건 유권 해석을 받은 겁니다. 제가 친구니까 뭐 우호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겠지만 해부학적으로 원래 손이라는 게 그래서 공기가 잘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잘안 올라가는. 근데 그랩은 잘 되죠. 예, 구조적으로. 그래서 윤창중 씨가 그랩 할 수밖에 없었고 젓가락은 저렇게 찢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젓가락의 제5 기능을 운용한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자 난자세포 줄기세포를 잘 한다는 거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김치를 잘 찢을 뿐이에요. 김치를 잘 찢는다. 거기에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 왜 그게 제가 만약에 황우석 씨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진작에 했으면 유레카 외치고 이렇게 사람의 제5 기능 때문에 한국인은 줄기세포를 더 잘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텐데 저 황우석 씨가 되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5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이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어디에 북유럽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취재를 갔는데요. 이제 양식을 먹다가 계속 걔네는 무슨 기름진 무슨 미트볼 그다음에 그 연어에다가 생크림 막 그런 것만 먹어요 음식이. 그다음에 막 케이크 막 블루베리 소스 막 이렇게 좀뭐 개운한 걸 먹고 싶은데 태국 음식점 비스크리한 걸 보면 거기에 뭐 별거 다 팔고 또 일본식 식당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냥 허름한데 상당히 비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걔네가 좀싼게저 연어알 군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어가 양식이 워낙 많이 되니까 저 연어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싸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옆에 앉은 그 스웨덴 아저씨가 자기 옆에 뭐 여자들 앉혀놓고 막 젓가락 집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요건 요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젓가락이 나무젓가락인데 써 있어요. 촙스틱 이제 사용법 스웨덴 말 이상한 말로 막써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하시오는데 그걸 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제법 많이 드나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입을 딱 닫고 그냥 먹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시켜 먹다가 한번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맨 옛날에 양식당에 갔는데 백인 그때 그냥 무조건 미국인이라 했죠. 미국인이 와서 싹 들어오면 저 사람들 포크나이프질 어떻게 하나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다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이분들한테 뭔가를 쇼를 하나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김치가 없으니까 이 찢는 걸할 수도 없고 근데 저걸 연어한 군함 말이가 있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딱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실망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 연어를 하나씩 집어먹었어요. 하나씩 한 10개, 11개, 뭐 12개 정도 이렇게 다는 아니고 이렇게 딱 집어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보통 뭔가 자기 의사를 자기의 기분이나 상태를 얼굴로 잘 표현합니다. 되게. 특히 라틴 쪽 사람들은 심하게 표현하고 북유럽 사람은 덜한데 표현을 해요. 다 이렇게 경악을 하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미국 같은데 가서도 아마 경악할 거예요. 저걸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는데
저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들면 끈적거려서 젓가락에 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별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혹시 떨어지면 창피한데, 근데 콩 같은 거 녹두알 집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쩍쩍 들러붙어요. 어쩔 땐 보너스로 두 개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먹다가 이제 어쨌든 잘 먹고 나왔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뭔가 이 제스처, 제가 이태리에 99년도에 간 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뭐 이태리 유학을 가던 시기가 아니어서 이제 갔더니 제가 어디 저 시칠리 시골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그 셰프가 있는데 딸내미가 둘째 딸이 우리 딸이 그 당시에 11개월인가 그렇게 걔가 두 달인가 세 달 많아요. 그래서 13, 14개월 됐는데 걔가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제스처. 왜냐면 이태리 사람들은 말보다 제스처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군대가요 1, 2차 대전 때 다 진 게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서로 통신하는 게 다 보여요. 비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손으로 자기 의사를 다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공격이다 뭐 이래.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오케이 막 이렇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제스처를 안 하는 민족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고 별로 제스처를. 근데 왜 독일은 왜 졌냐? 이태리 애들이 다 알려줬습니다. 저기 독일 애들 온다. 우리 편 온다. 연합군이 독일 오네. 그래서 포를 쏴서 예, 공격을 했다. 이렇게.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벙커원 감감.